네, 지금 얘기했듯이 78 통문장 보강 오늘 하고 가시고요. 오늘 77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앞제비씨.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제비씨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한다? 이름 씨 앞에. 이름씨가 뭐가 이름씨인데 도대체? 이름씨가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예요? 그렇죠. 뭐?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제비씨가 하는 일 보겠습니다. 앞제비씨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앞제비씨가 하는 일은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what 또는 누구라는 who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 이름씨. 이름씨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 When, where, how, why? 오케이. 언제, when, 어디, where, 어떻게, 어떤, how, 왜,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서 무슨 씨를 이름씨, 명사를 무슨 씨로 바꾼다? 어찌씨 부사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lik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like의 뜻이 뭐지만 좋아하다. 좋아하다란 뜻이지만 앞제비씨 자리에 있으면 어머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 미국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미국은 무슨 시다? 이름씨. 이름씨다. 영어로 미국은 뭐고?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미국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어디고 미국에를 영어로 In the United In States. the United States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좀더 확대가 안 되나? 글씨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 앞제비 씨가 있습니까? 누군데 그게? 인의 뜻이 뭐다?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 얘가 붙는 바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앞제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오케이. 발렌타인데이가 무엇?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리고 있다. 왜 영어로 발렌타인데이는 Valentine's Day. 발렌타인스데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데이 날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 지금 앞제비 씨가 있습니까? 네. 누가 앞제비 온. 씨다? On. On의 뜻은 너무 위에. 뭐뭐 위에 또는 이와 같이 어떤 날짜를 얘기할 때는 무슨 무슨 날에 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나는 발렌타인데이 날 그녀를 만났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I met her on Valentine's Day가 될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met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줬어요. met이 만들어진 방법, met의 뜻은 만났었다란 뜻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다? 미세 과거형 디드가 들어갔어. 그렇지. 미 속에 미세 뜻이 만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원래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지만 do가 아니고 디드. did가 들어가서 met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그러면 On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언제? 언제? 너는 그녀를 만났니? 너는 만났니? 그녀를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Did you meet? 그렇지. 이제 이건 잘하네. Did you meet? He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했더니 대답이 I met her on Valentine's Day 가 될 거고 그 다음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무엇 발렌타인 데이?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지. 어떤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다?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이다.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 데이 같은.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 같은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How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어때? 여기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란 어떠니? 여기에 지금 이 문장 속에는 뭐가 되고 있어? 어떻다 되고 있잖아.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누구야? 그래. 그러면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됐습니까? 응.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 그러면 how is white day 애 뜻이 뭐야? white day는 어떤 일? 그래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white day? how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okay. 만약에 발렌타인스 데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Yeah. 그렇지 What yea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찾아갖고 넣었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묻는 말 넣으면 되겠네. What? 그 다음 is white day like 그래 like What is white day like? 이건 무슨 뜻일까?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그래 무엇과 같니?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월 13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영어로 March 14th라고 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근데 3월 14일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 March 14th. 그렇죠. On March 14th고 얘는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제비 씨가 있습니까? 네. 누구다? On.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3월 14일 언제? 3월 14일 날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영어로 you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는?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예요? 후. 그 you고 후인데 후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you가. 유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보세요.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응. 그러면 무슨 씨야, 유는? 이름. 그래, 이름 씨잖아요. 근데 너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이건 누구겠지. 요것만 하면 누구를 위해겠지. 근데 너를 위해라는 이 말의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너를 위해. 뭐 예를 들어 난 이걸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이런 말 있어.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그래. 너는 누구지만 너를 위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네. 오케이. 그럼 너를 위해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 you. For you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 여기 앞제비 씨 있습니까? 네. 누군데요, 걔가? For. 그렇지. 안녕하세요. For의 뜻이 뭐다?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누구, 너, 왜 너를 위해. 오케이. 그래서 난 이걸 너를 위해 만들었어 라는 표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I made this for you. I made this for you. 됐습니까? 자, made는 뜻이 뭐다? 만들었다.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 made란 make 과거에는 did가 들어가 그렇죠. make 속에 did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for you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묻는 말 완성해 주세요. 우리말로 for you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 그렇죠. 너는 왜 이걸 만들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his? did you? this야? 여기 누가다 내가 만들었다 여기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만들었다가 I made면 너는 만들었니는 뭐겠어요? Why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했더니 대답이 I made this for you. For you. 너를 위하여 라는 뜻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본문에 있는 거네요. 나는 발렌타인데이에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서로에게 준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누가다? 우리가 준다네요. 그러니까 we give each other. Each other. Whom? 후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초콜릿. What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발렌타인스데이. 그렇게 하면 틀리는데요. 발렌타인스데이. 자, each other는 서로에게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누구? 그러면 무슨 씨야 이거? 이름 씨네. 초콜릿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슨 씨야? 이름 씨죠. 자, 여기 앞제비 씨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누구한테 주는데? 서로한테 준다. 응?
무엇을 주는데 초콜릿을 준다. 근데 얘는 무엇이 이 발렌타인데이에라는 말은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다른 질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이름씨인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발렌타인스데이 앞에다가 뭐를 하나 붙여줘야지 무엇이 언제로 바뀌겠지.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On Valentine's Day. OK.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볼까요? 언제? 그래서 언제 너희들은 그렇지. 너희들은 언제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니?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OK. 뭐? 응. 다쳐서 병원 가야 된다고 지금. 어 그래? 응. 일단 알겠어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 잠깐만요. 얘 좀 힌트를 줄까?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when? 기분. 자 여기에 우리가 준다 있다. 응? 누가나 안녕하세요. 누가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니 재우야? When 그 다음 뭐? We가 너희들입니까? 너희들이 영어로 뭔지 또 얘기해 줘야 돼요?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했더니 대답이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가 됐네요. 여기에 앞제비씨 있습니까 어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표시했는 부분 중에 앞제비 씨가 있습니까? 네. 누구죠? 어. 그러니까 무엇 발렌타인스 데이 언제 발렌타인 데이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다. 얘 때문에 온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한국에서는 오직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줍니다 라는 표현 완성시켜볼까요? In Korea? 오직 여자아이들만 준다. Only Girls give.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oys.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Chocolate.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Valentine's Day. 또 저런다. Valentine's Day. 지금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여기에 지금 앞제비 씨 있습니까? 네.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오케이, 뭐하고 뭐예요? In하고 on. 이거 한국은 무엇입니다. 근데 in이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건?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무엇 발렌타인스데이인데 on이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면 한국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되겠다? 어디에서 오직 여자애들이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주니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널 위해 초콜릿을 산다 라는 표현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I buy. 아이가 buy 한다. 누가다. 그 다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Chocolate.
그 다음에 for you. 그러면 for you의 뜻이 널 위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누구? 어, 너면 너 누구겠지. 예. 너 널 위해, 널 위해. 누구를 위해 너는 초콜릿을 사니가 아니고요. 오케이.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 뭐? 왜 너는 초콜릿? 넌 초콜릿 왜 사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buy chocolat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buy chocolate? Why do you buy chocolate? 했더니 대답이 I buy chocolate for you. I buy chocolate for you. 여기 앞제비씨 있습니까? 네. 누군데요? For. For. For의 뜻이 뭐다? 뭐뭐를 위하여니까 너를 위하여고 왜 이거는 누구 너인데 너를 위하여는 누구가 아니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던 거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78. 통문장. 지금 클래스 카드 하고 쓰기 연습도 좀 여기 여유 공간에다가 쓰기 연습도 좀 하세요.